안녕하세요, 줌박입니다.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메가 썸머 세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번 행사의 종료 시간은 23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. L자형 모션 데스크. 일반적인 테이블이 아닌 L자 형태로 제작된 데스크로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. 편안한 사용을 위해 모터가 내장된 데스크로 컨트롤러를 통해 자유롭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높이는 최저 73cm에서 최대 115cm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충돌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테이블을 조절하다 다른 제품과 충돌하면 반대편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. 한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방 모서리에 설치해 깔끔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접이식 바베큐 테이블. 휴대용 제품으로 상판과 다리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테이블 중앙에는 고깃집처럼 숯불을 넣을 수 있고 두 종류의 고기 불판도 함께 제공됩니다. 간편하게 숯불구이와 삼겹살을 구울 수 있는 불판을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야외에서도 고깃집처럼 불판 주변에 반찬이나 채소 등을 꺼내두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식 선풍기 우산. 우산 내부에 선풍기가 장착된 제품으로 습하게 비가 오거나 더운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우산은 빗물은 물론 UV 차단이 가능해 양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내부 선풍기는 안전을 위해 메쉬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26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USB를 통해 재충전이 가능합니다. 선풍기는 2단으로 풍속을 사용할 수 있으며 120cm로 큰 편에 속하는 우산입니다. 컨테이너 대용량 보조 배터리. 실내나 실외에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USB 4개와 타입C 단자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이용량은 6만 mAh로 야외에서 오랜 사용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야간 사용을 위해 전면에는 미니 LED와 배터리 잔량 디스플레이를 통해 빠르게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초고속은 아니지만 최대 20W의 충전 속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차량용 3헤드 선풍기. 차량 내부에 설치해 에어컨 바람을 내부에서 골고루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선풍기입니다. 3개의 팬은 360도 회전이 가능해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에어컨 바람보다 자연풍의 바람을 사용하고 싶을 때나 차량의 환기 또는 뒷좌석에 에어컨 옵션이 없는 차량에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내부가 큰 차량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빠르게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차량에 따라서 12V와 24V 시거잭 단자와 USB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휴대용 미니 Z펜. 크기가 작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에어더스터로 크기에 비해 아주 강력한 풍력을 만들어냅니다. 1세대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2세대로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통해 최대 13만 RP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송풍은 레버를 통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청소뿐만 아니라 튜브에 공기를 넣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아이폰 정도의 크기로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으며 유선 드라이기보다도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캠핑 가스 스토브. 크기가 작고 가벼운 일체형 구조로 제작된 휴대용 가스버너로 점화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부탄가스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4가지 색상을 통해 다양한 곳에 잘 어울리게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관 파우치가 제공됩니다. 크기는 작지만 최대 2800W의 화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6kg 하중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. 접이식 이동 서랍장. 하단 바퀴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측면에 고정 레버가 장착되어 있어 동일한 사이즈를 겹겹이 쌓아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전면 투명창은 내부에 있는 소지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문형으로 크기가 큰 제품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이동이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부피를 줄여 접을 수 있으며 3단부터 5단까지 다양한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앵커 사운드 코어 PEC5. 10mm 대형 드라이버가 탑재되었으며 앵커의 기술인 베이스 업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풍부하고 강력한 저음을 제공합니다.
블루투스 5.3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전용 앱을 통해 컨트롤 및 EQ 설정이 가능합니다. 두 개의 내장 마이크를 통해 음성 통화도 가능하며 IPX5 방수 등급으로 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가볍지만 빠른 재충전이 가능해 10분을 충전하면 약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55리터 트래블 카고 박스. 실내나 야외에서 보관과 이동을 위해 제작된 다용도 카고 박스입니다. 가장 큰 55리터 크기로 많은 양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내부는 격자무늬 지지대로 제작되어 변형 없는 오랜 사용이 가능하며 서랍장처럼 상단의 박스를 겹칠 수도 있어 차량에서도 간편하게 실을 수도 있습니다. 측면 손잡이를 통해 운반하거나 뚜껑이 빠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야외에서는 내부에 짐을 넣고도 간단한 테이블이나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